애플이 만드는 폴더블폰은 이런 모습? 최근 미국 IT 전문 매체 폰 아레나가 디자이너 안토니아 드 로사가 만든 애플 폴더블폰의 콘셉트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. 스마트폰을 가로로 접는 클램쉘 타입으로 기기를 접었을 때 보이는 전면 화면에 소형 디스플레이까지 더해져 전체적인 디자인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3와 상당히 유사하게 느껴지는데요. 그는 해당 폴더블폰의 이름을 아이폰 에어라고 추측했으며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외에도 많은 IT 매체들은 앞다투어 애플 폴더블폰 예상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. 갤럭시 Z 플립 3와 유사한 외관 디자인부터 일명 인덕션이라고 불리는 정사각형 카메라 모듈, 그리고 그 옆에 소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고 공통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또한 유명 팁스터 밍치건은 애플이 2024년 첫 폴더블폰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으며, 많은 외신들도 애플이 완전한 준비를 갖출 때까지는 제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2-3년 정도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 전하기도 했는데요. 현재 정확한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폼팩터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애플 또한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 유력하다 전망하고 있습니다.